보이스피싱을 조심하자, 이렇게 예방하자. 경찰이나 은행에서 많이 홍보하고 강조하면서 피해가 줄어드나 했는데 갖가지 형태, 소위 말하는 변종 수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으로 대포통장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신용등급 향상을 미끼로 일반 시민들까지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송금책에게 돈을 전달합니다. 송금책은 곧바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통장에 돈을 입금합니다. 돈을 전달한 남성은 보이스피싱과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최근 경찰의 단속으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먼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해 접근합니다. 통장 거래 실적을 올리면 신용등급이 올라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이자율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들이 그 돈이 입금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자기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직은 이런 수법으로 1억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업체나 금융권에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전화는 먼저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